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주간 환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원목실의 김병건 목사님 목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품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돌이켜보니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보다는
죄들의 의지와 고집 또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온 세계가 자유케 되고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님의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시고 선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가족들 주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같이 하나님 다시금 소성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 그럴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여러 가지 검사와 투약과 수술, 치료의 일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놀라운 경험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이 고난과 역경과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원목실장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비와 같이 저희들의 기맥에 하시고 치유와 은혜와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형식적인 예배당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오늘 내용이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그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걸을 할 수 있을까 궁리하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물질을 준 것이 아니고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앙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나는 장애를 가졌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저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야. 나는 하층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어떤 종교들, 특별히 동양의 많은 종교들이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있죠.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 얼마 전 인도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 아버지는 중산층, 뭐 상인 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인도에서도 가장 천민인 불가촉 천민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살 수 없으니 다른 나라로 이민 갈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런 천민과 우리 중인,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적극적으로 말리다가 딸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산부인과에서 진찰 마치고 나오는 그 딸, 그러니까 예비 신랑과 신부가 나오는데 그 신랑을 사람들 시켜서 그만 살해하고 말았죠. 이 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가 불가축 천민 그 마을로 들어가서 인도의 인권을 위해서 그가 앞으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종교입니다. 당신이 천민이든 당신이 장애인이든 당신이 가난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가 기독교 신앙이죠. 올해 동경올림픽이 이제 열리느냐 못 열리느냐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상태는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또 백신 보급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올림픽을 하는 나라는 장애인 올림픽도 바로 이어서 개최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1988년 서울 올림픽 한 직후에 장애인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그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 출신들입니다. 갑자기 사고로 혹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었지만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그래,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또 그 중에 상당수는 크리스찬이 되었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래, 나에게도 달란트가 있구나. 그분들이 장애인 스포츠를 열심히 하여서 국가대표가 되어지고 또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신으로 이겨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까? 하나님의 사랑, 즉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실마리가 풀리죠. 그들은 오순절 사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오 라고 부인하던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그가 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하고 그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권능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니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는 몸이 불편하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서게 되었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줄 압니다. 예전에 지금은 우리 주사 맞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 놓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멘트를 하죠. 근데 이것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어느 순간에 주사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멘트를 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그 주사가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작은 말이지만 뭐 주사 놓겠습니다. 혹은 뭐 스케일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멘트를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어떤 공감받고 지지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의료진의 한마디 한마디가 환자들에게 힘이 되어지죠. 우리 세브란스 의료진들이 환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환우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의료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병원에서든 혹은 사회생활에서든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저랑 친한 권사님께서 우리 병원에 한 열흘 가까이 이렇게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시게 되어서 이제 인사차 또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워낙 뭐 저도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짐을 싸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곳이 2인실이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여자 환자 이제 할머니이셨는데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좀 놀랬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2인실에 같이 있다가 떠나는 게 이 정도로 슬퍼하고 서운할 일인가.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시골에서 오셨는데 평생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짓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죠. 근데 이제 지역 병원에서 서울의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한 평생 농촌에서 그냥 순박하게 이렇게 사시던 분이 큰 병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서울의 병원 왔지만 뭐 딸하고 아들들이 와서 이제 돌보긴 하지만 그들도 뭐 직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이분 입장에서는 어떤 서울이라는 곳에 처음 와보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여러 가지 또 큰 병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되니까는 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 권사님께서 아 별거 아니라고 다음에는 이런 검사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그 먼저 아팠던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경험들 얘기해 주고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환자분이 큰 의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이 많으신 분이라 이 권사님이 이제 떠나는 것이 이제 몹시 서운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열흘간 입원하면 옆에 환자분이 저렇게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그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는 지금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전환점이 오게 되었죠.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면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다리가 불편한 자는 동전, 맨잎, 그저 하루하루의 끼니만 해결하면 되는 그러한 정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근본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구걸하게 된 것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그의 몸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자그마한 문제들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극적인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서서 걷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40년간 성전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나음을 입은 것이죠.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곳곳에 성구가 부착되어 있죠. 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 수술 대기실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떨결에 무심코 창문을 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본 순간 그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병원에 오셨던 분들이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육적으로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주께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워져서 참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화되었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치료받고 수술받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며 40년을 살아온 그러한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치료받고 수술받는 우리 환우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세브란스의 모든 의료진들이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의술로 치료하고 투약하고 검사하고 수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선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및 주중 월요일 금요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원내 TV 채널 2번과 카카오 채널 세브란스 원목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 후원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병원 원목실에 전달하시거나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들과 그 가정에 또한 최고의 의술과 사랑으로 취하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